나하고 안 맞으면은 잼뱅이야, 빵점이야. 뚫어주고 배서 물려주고 걷어내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엎치고 겹치고 엎치고 목이 들어온다 안 들어와. 좌우로 황토를 조금 갖다 놓고 기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분 탓인가 좀 좋아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 그런 말들 있죠. 욕심이 과하면 화가 복이 된다? 화가 화를 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 아,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우리 유행 타잖아요. 그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뭐가 또 좋대. 또 얘기 들어. 그럼 그것도 갖다가 엎치고 겹치고 엎치고 복이 들어온다 안 들어와. 그러니까 무속에서 어떤 무당들이 무녀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게 근거가 없거나 그냥 뭐 아니다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토액으로 보면 나도 이제 뭐 입구에다 놓고 뭐 재물 상승하는데 이제 무당이니까 뭐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는 게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이게 과하면 뭐든지 역효과가 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들 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유튜브가 인생의 선배가 되고 유튜브가 너무 과하다 보면 더 오히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오늘은 이화정이가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드릴게요. 뭐든지 복이 들어오려면은 네,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되고 집에 턱 기운이 좋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현관이 들어오는 게 첫 입구잖아요. 구멍이잖아. 옛날 지금은 다 세멘바닥이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이 토에 다 흙이고 구들빵을 바르고 막 미장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시골 같은 데 집 가면 다 지점토 같이 이렇게 빨간 우리가 흙으로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 스승이나 선배들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집안에 우환이 들거나 재물이 답답하거나 좋은 기운을 바꿔준다라는 뜻이야. 좋은 것도 되고 부정도 가시게 되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이 많잖아. 뭐 하다못해 못질을 해도 기운이 무너지고, 집이 아무리 좋고 땅값이 비싼 집이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은 잼뱅이야, 빵점이야. 집이 다 무너져 가도 그 터가 좋고 기운이 좋으면 나하고 잘 맞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부정, 안 좋은 액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냐, 황토. 옛날에 황토, 빨간 토를 말하는 거야. 우리 지점, 뭐 어렸을 때 이렇게 흙 지점토 같은. 근데 지금은 문방구나 가면 있을까, 찰흙 같은 거 만질 때나 뭐 지점 뭐 이렇게 봉해 같은 거 이렇게 작품 만들 때나 쓰지.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문서에도 있어요. 황토배설이라고. 황토배설, 그 부정을 가시고 좋은 기운, 그러니까 나쁜 거를 물리치고 좋은 거를 갖고 온다. 그래서 문 입구에 옛날 만신들은, 전래 만신들은 황토를 꼭 갖다 놓고 부정을 가시게끔 하고 좋은 기운으로 복을 갖고 온다 해갖고 황토를 집 문 앞에다 놔요. 이 황토가 여러 개를 써. 복원만 쓰는 게 아니야. 매매할 때도 써.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가 알려줄게. 황토를 구입을 하세요. 어디서 구입을 하냐? 나는 문방구에서는 사실 안 사봤어. 근데 이제 사내 같은 데는 난 자주 가니까 흙을 퍼갖고 와. 입구에다가 그릇 조그만 거 이쁜 거를 사갖고 양쪽에다 이렇게 놓기도 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데 입구에다가 화분 같은 거를 놨었어요. 화분? 그래갖고 화분 조금 식물체. 근데 입구에 햇빛이 안 들면 식물도 썩잖아, 뭐 죽잖아. 죽은 화분이 있으면 좋지 않거든. 조그만 이쁜 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쁜 그릇 있잖아. 조그만 거 뭐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조그만 거 이쁜 거 뭐 단지를 사든지, 아니면 단지를 사기 싫으면 이렇게 좀 예쁜 그릇 같은 거 있어. 그런 거 입구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놔요. 그래서 우리가 황토 배설이야. 그게 황토, 좋은 거를 갖고 들어오고 나쁜 거는 물리친다. 배설이야. 그걸 좋은 거를 바꿔주는 거야. 배설. 우리가 배설이라는 말을 쓰잖아. 우리가 배설. 뚫어주고 배설. 물려주고 걷어내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많이는 해놓지 말고 좀 내가 뭔가를 이렇게 기운을 조금 바꾸고 싶다,
있다. 너무 돈을 안 벌린다. 상업주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흙 같은 거 시골 같은 데 가면 흔히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네. 빨간 흙.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서 양쪽에 좌우로 황토를 조금 갖다 놓고 기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역병의 코로나들 너무 힘드니까 2분기에는 좀 우리가 좋은 기운을 가져서 갖다 놓으라 그러더니 진짜 갖다 놓으니까 기분 탓인가 점점 좋아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